김지우 1층 대명사와 비동사 계속해서 이어서 습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것 화창하다라는 표현 it is sun이고요. 이 it은 여기에 요 it 있고요. 그 다음에 또 it이 있고 여기에 있는 이 it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화창하다 할때 it하고 전혀 다른 아이다 라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오케이, 중학생이니까 이제 이런 말도 알아야 되고요. 예를 보고는 이런 뜻을 갖고 있을 때는 인칭 대명사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 뭔가를 안만 길어봤자 했단 얘기야. 앞에 무슨 말이 쭉 나오다가 뭐 예를 들어서 누가 What is this? 이렇게 물어봤어. 뭐 이제 전화기 같이 생긴 게 있는데 누가 A하고 B하고 대화를 한다 치자. 그럼 A가 What is this? 이거 뭔데? 그랬더니 B가 It's her cell phone. 그것은 그녀의 휴대폰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이 It은 this를 안만 길어봤자 이것을 너무 기니까 안만 길어봤자 해서 It으로 바꿔 쓴 거고 이런 걸 보고는 그것이란 뜻을 가졌을 때 인칭 대명사라고 한다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It's sunny처럼 얘는 절대로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고 이런 것들을 중학교 올라가면 선생님들이 비인칭 주어라고 한다라고 이런 말도 들어놓고 아무 뜻없는 it이 있구나 보통 날씨 됐습니까? 이와 같이 화창하다 그 다음에 몇 시다 9시다 It's 9 o'clock 할때그 it도 마찬가지 비인칭 주어 It's 9 하면 9시다 라는 뜻인데 그것은 9다라고 하지 않죠. 그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씨, 시간, 요일 예를 들어서 오늘은 프라이데이니까 오늘은 금요일이라는 표현을 It is Friday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그것은 금요일이다 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 it은 인칭 대명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 마찬가지죠. 4월 1일이라는 표현 It is April 1st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것은 4월 1일이라 하지 않는 계속해서 비인칭 주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요일을 얘기할 때도 비인칭 주어 쓴다 했죠? 그래서 It is 요일은 항상 대문자 써야 되니까 It is Monday 전부 다 비인칭 주어 그것이라고 한적한 번도 없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it은 그것이라고 했으니까 인칭 대명사다. 그 다음에 계절을 얘기할 때도 비인칭 주어를 씁니다. 그래서 It is sunny는 아닌 것 같고 It is summer 됐습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비인칭 주어로서 그것이라고 하지 않 똑같이 생긴 it인데 그것이라고 해야 할 때와 그것이라고 해서는 안될 때를 구분해보자. 자, 그 다음에 나는 기자가 아니에요. 일단 하나도 안 줄이고 해보겠습니다. I'm not a reporter고요. 그 다음에 자, 이 표현 이런 걸 보고 이제 부정문이라고 했어. 부정문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줄여서 쓰면 어떻게 된다? I'm not a reporter 이렇게 할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뚱뚱하지 않다. 하나도 안 줄이고. 그렇죠. You are not 꾸준하게 not이 계속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줄이면 어떻게 되고 You're not fat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줄일 수도 있죠. 요렇게 줄이면 You aren't fat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체육관에 없다. 안 줄이고 He짐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그는 체육관이 아니다는데요. 자, 여기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이고 선생님이 여기 한글을 좀 잘못 썼네요. 오케이, 여기에 올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와야 돼요? 여섯 가지 질문인데 where? 그렇죠. 그렇다면 전치사를 붙여야죠. 이런 거 붙여줘야 되겠죠. 무엇, 그 체육관, 어디, 그 체육관에.
됐습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전치사다라고 하면서 앞에서 우리가 리딩버디 할때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줄이면 his, 요렇게 줄이면 agent, 이렇게 줄였을 수가 있다. be 동사의 두 가지 뜻, 여기에 있는 것은 이다. 이렇게 하면 뚱뚱하다니까. 여기에 be 동사의 기본적인 뜻은 이다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번에 be 동사 뒤에는 어디에 란 말이 왔기 때문에 이다가 아니고 있다죠. 근데 not을 넣으니까 없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어 동사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전부 다 be 동사만 다뤄요. 제일 앞에 뭐만 빼고 요거만 빼고 이거는 일반 동사를 사용했었습니다. 주어 동사를 만드는 방법 세 가지. 비동사, 일반 동사, 그리고 조동사.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라고 했던 것들. 중학교 올라가면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라고들 합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일단 하나도 안 줄여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줄이면 they are not. 이렇게 줄이면 they aren't my classmates. 그 다음에 제가 좋은 딸인가요? Am I? 딸몇 명? 그러니까 이거 있어야죠. 됐습니까? Am I a good daughter? 자,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am I가 아니고 I am으로 바꾸면 얘는 물음표가 아니고 당연히 마침표가 되어야 되고 이거의 뜻은 나는 착한 딸이다죠. 근데 얘를 이런 식으로 바꾼 거를 보고 이번에 무슨 문이라고 한다? 의문문이라 하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착한 딸이 맞다면 Yes, you are. 뒤에 생략된 말 Yes, you are. Good. 딸몇 명이야 지금? 오케이. 근데 이러면 되겠어요. Yes, you are a good daughter. 만약에 착한 딸이 아니라면 aren't 이렇게 대답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 캐나다 출신이니? Are you from Canada? Are you from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캐나다 출신이 맞으면 Yes, you are? 너 캐나다 출신이니? 그랬더니 그래, 너는 캐나다 출신이다 이러냐? 상대방한테 물어보면 상대방은 너는 캐나 지우야, 너 일본, 너 중국 출신이야? 누구는 중국 출신이 아니야? 저는 아니에요. 그렇죠. 아, 나는 그렇다요. 아, 너는 그렇다. 너 캐나다 대화하고 있잖아. Are you from Canada? Yes, I am. 뒤에 생겼던 말, Yes, I am. From Canada. 그다음에 나는 캐나다 출신 아니면 No, I'm not I'm not from Canada. from Canada.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의문문이고 이거는 평서문이고요. 이거는 무슨 문? 부정문. 비동사 가지고 세 가지. 선생님이 주어 동사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왜 그렇게 계속 얘기했냐? 비동사 가지고 의문문, 부정문, 평서문 만드는 방법과 일반 동사 do, does, did가 들어있을 때 부정문, 의문문, 평서문 만드는 방법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제발 좀 익히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녀는 중딩이니? Middle 하면 가운데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Student 하면 되겠죠. Is she a middle school student라고 물었는데 중학생이 맞으면 Yes, she is a middle school student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니라면 No, she isn't a middle school student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야, 걔들 친절해? Are they kind? Are they kind?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친절하다면 Yes, they are. Yes, they are kind. 아니라면 No, they aren't kind.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도시에는 강이 있대요. 강이 몇 개 있는 것 같아? 한 개? 그래서? There is a river in this city. 자, 여기서 there에 대해서 전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there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1, 2 이렇게 하죠. 그리고 1에 there에 이렇게 사용된 경우 이거 볼까요? I go there. 여기에 there의 뜻은? 거기에. 거기에. 그래서 there가 원래는 거기에, 거기로,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된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틀린 문장 하나 쓸 거예요. 한번 빠르게 고쳐볼까요? 빠르게 고쳐보라고요? 빠르게 고쳐볼까요? 아, 이 문장 틀린 문장이네.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문장 같아요? 그 책들은 책상 위에 있다? 그래, 그런 얘기하고 싶은 거 같죠? 어디가 잘못됐을까? There? There를 뭐로 고친다? It? It으로 고친다. 그렇게 고쳐야 되는 이유는? There. 뭘 이렇게 고칩니까? 대화는 아무 잘못 없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틀린 문장 하나 더 쓸게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 뭐 어느 거 위에 거 밑에 거 밑에 거? 밑에 거. There are 하면 수니까 여러 개 하면 S. 아,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돼? 네. 이렇게? There are books on the desk. 이렇게? 혹시 문장 속에 이렇게 있는 이 어가 뭔 일을 하는지 혹시 알아요? 하나. 어. 그래, 이렇게 고쳐줘야죠. 어? 그럼 위에 문장은? S 빼고 A book. 되게 어렵게 고친다. 내가 의도한 건 이렇게 고치라는 거였는데. 됐습니까? 자, 어쨌든 여기에 두 번째 대여의 뜻은 됐습니까? 이 대여는 아무 뜻이 없단 말이야. 이거 가지고 거기에 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고 그냥 요까지 책들이 있다. 있다는 뜻은 얘가 가지고 있는 거고 얘는 아무 뜻이 없어. 그냥 지금부터 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거니까 뭐가 있다고 하는지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듣는 사람 뭐 잘 들으라고. 내가 지금 뭐 있다고 누군가가 얘기를 말하는데 뭐 그 외국인이 막 지나가면서 내가 영어를 잘 못해서 무슨 말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외국인 막 지나가면서 There is 막 이러면서 지나가. 뭐라고 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단은 뭐라고 그러는 거야? 거기에. 아, 거기에 그러는 거야. 아, 아무 외국인이 There are 그러면 거기에 이러는 거라고? 아니라 그랬잖아 내가 방금. There의 원래 뜻은 거기에 란 뜻이지만 there가 be 동사랑 같이 사용되면 외국인이 there is,
떼어라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어 배낭메고. 그 뭐라는 걸까? 아무 이유 없다. 아니지. 뭐가 있네, 뭐가 있네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지. 어 저거 봐라, 어 저기 있네, 어, 어 저런 것도 있네, 우리 동네는 없는데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라고요. 대어가 비동사랑 사용되면 거기에란 뜻이 아니고 그냥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이런 표현이라고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를 내가 유튜브에서 다 했는데요. 응? 그렇죠. 뭐 하든 말든 난 모르겠다. 오케이, 계속해서. There are two bananas in my bag. 오케이, 그래서 there가 비동사 사용됐으니까 여기에 거기에란 뜻 하나도 안 보입니다. 거기에라고 하면 안 돼. 이거는 그게 아니라고 했어. I go there. 난 거기에 간다. 그럴 때는 거기에라고 했어요. 그 다음 이번에 There is not a book.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마찬가지 있다 라는 표현인데 조금 다른 건 의문문이죠. 그래서 자 그럼 여기 물음표를 붙일 수가 없죠. 여기 마침표 붙여. There are four seasons. There are two bananas. 뭐라고? Are there? 당연하지. 물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there야? Are there? 있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Are there four seasons here? 해야 뒤로서 물음표 붙일 수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물었는데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으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어? Yes. There are. Yes. There are. 없으면. No, there are. No, there aren'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공부하고 다음 과정 진행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기사님. 예, 캠핑장입니다. 아, 예, 제가 그 지난주에 그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예약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예, 데코 오븐에. 그래갖고 그분한테 제가 전화를 드려서 조정을 할까 싶어서 그때 토요일 날 문자를 보내드렸고, 그 다음에 또 뵀을 때도 또 말씀이 없으시길래, 아,
모르셨구나. 예. 그래갖고 저는 그때 지난 토요일에 아무 말씀이 없으셔갖고, 그러면 뭐또 나중에 또 오시려고 하시는갑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9월 11일 날 있는 예약을 조정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토요일 날빈 사이트가 있으면 그분한테 양해를 구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빈 사이트가 없어가지고. 예? 어떤 내용으로 전화 왔을까요? 아니요, 오늘은 전화 온거 없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이거를 11일. 예. 이렇게 떠지시면 어떡하십니까? 제가 이제 그뭐 예전같이 그렇게 주택을 소유하셨던 분이 같이 이제 캠핑장을 하시면 저쪽에 이제 데크 쪽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이제 오신 분들한테 막상 왔고 뭐 내일 와야 되는데 갑자기 자리를 옮겨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너무너무 제 입장에서는 또 난처하기도 하고 힘들거든요. 어쩌죠. 골치 아프네. 그 뒤로도 지금 데크 5번이 제가 다 파악은 이 전산 시스템이 늘 말씀드리지만 좀 구닥다리라 가지고 그 뒤로도 지금 몇 개가 더 들어온 걸로 지금 파악이 됐고,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이제 문자를 드렸어요. 혹시 연장하실 거면은 지금 이제 처음 한분 들어오셨을 때 바로 좀 기간도 남아 있으니까 그분한테 다른 자리로 좀 말씀, 그때는 빈자리도 있었으니까 말씀드리는 게 맞겠다 싶은 거 가지고 문자를 보내셨었는데, 이게 좀. 그래, 또, 제가 또뭐 이렇게 장박에 대해서 이제 그 문자도 보냈는데 자꾸 말씀드리는 것도 뭐좀 그렇고 해가지고 문자 보냈는데 답이 없으시길, 그러면은 연장 의사가 없으신답다. 아쉽지만, 제 입장에서 아쉽지만, 또좀더 뵀으면 좋겠는데 싶기도 했었지만. 그래서 또 그걸 또 자꾸 뭐 문자도 보내고 뵀을 때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그래갖고 이제 말씀 안 드렸거든요. 이거 지금 너무 골치 아픈데 지금. 좀 며칠 남았으면 모르겠는데, 오늘 또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너무 골치 아픈데, 이거 어떡하죠? 사장님. 제가 사장님한테 지금 막, 예, 지금 빈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좀뭐 데크 뭐 저쪽이나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주택에 계신 분이 거기는 이제 그 매매를 하면서 소유권이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좀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예약을 한, 아니요, 오늘 들어오시는 분은 아니고, 그때 이제 9월 제가 4일 날 문자를 보냈었지 싶은데, 네, 9월 4일 날 이영수라는 분이 데크 5번에 토요일 날 예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혹시 연장하시면, 제가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전에나 이렇게 제가 문자를 보내놓거든요. 아무래도 장박하시는 분한테 조정을 하려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으시길래, 그냥 뒀는데, 이거, 사죠. 문자를 잘 확인 안 하시는구나, 스타일이. 예. 그러시구나, 예. 감사합니다. 뭐더 하고 싶으신데 빼달라고 말씀드린 이런 뭐 이렇게 내가 빼달라고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또 올라와서 또 철수하시기도 힘드시고, 제가 또 근데 또 여유가 사이트 여유가 있으면 조정을 해볼 텐데. 예, 제가 또 장박을 해주시는 분들을 또제 입장에서 또 좋아해서 와주시니까 좀더 우대를 해드리고 싶고, 또 이런 불편을 안 끼치고 싶어서 제 나름대로 생각에는 이제 일주일 전에 문자를 드리는 건데 그게 통하지 않았네요. 예.
8m, 9m면 한 사이트는 지금 수용이 예, 파생석 20번짜리 예. 아, 그러셨구나. 아우,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 예. 아, 그러셨구나, 예. 아, 이거 어떻게든 편의를 봐드려야 되는데, 지금. 일단, 뭐, 철수하실 수 있는 시간 또 내일이시라 하시니까. 뭐, 일단, 여기 제가 블로그에다가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될 게, 조기 입시 가능한 곳에서 택보고는 지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어쨌든 뭐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한번 고민을. 그래도 어쨌든 위치는 옮기긴 옮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뭐 카라반도 혹시 다른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러니까 그게 원하셨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좀 그 생각을 하고 아, 데코 5번이 이제 비었네. 아, 데코 5번 가고 싶었는데 비었고 이렇게 하신 경우들이 좀 있으셔갖고 제가 네. 예예. 아, 예예예.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당장 내 예 당장 내일이 문제입니다. 수배를 또 메모를 해놔야 되겠구나. 예, 예,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번거롭게 해서 또 죄송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예, 수고하십시오.